제주 화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지역 예술 발전에 공헌한 두 중견 작가의 기획전 제주 작가 맞씀이 제주 도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강동원의 제주 사람들 전시는 제주의 거친 자연 환경 속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제주 사람들의 삶을 허민자 작가는 제주의 자연, 향토 문화, 신앙 세계 등 제주를 닮은 조형 언어로 작품 세계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내려온 건 1971년도에 내려와서 1975년도에 이제 그 전임이 됐죠, 제주대학교에. 제주도에 내려와서도 제가 그 전에 하고 있던 그런 작업들, 그러니까 도자기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 뭐 항아리, 접시, 뭐 그릇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제가 배우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작업을 하다가 제가 그 제주도의 자연에 눈 뜨면서 제주도의 자연을 작품화하는 일들을 계속 했었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제주도의 흙에도 관심이 가게 되고 또 제주도의 지질에도 관심이 되고 문화에도 관심이 가면서 점차 제주 흙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 시작했죠. 작가라는 것은 항상 그 주위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만일에 제가 서울에서 작업을 했었으면 이런 그 제주의 풍경이라든지 그러니까 도를 주제로 한 작업을 안 했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 제 주위에 제주 흙이 있기 때문에 제주 흙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제주에 이주해 오면서 그 제주의 그 문화나 제주의 그 어떤 특성에 자기가 그냥 빠져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내면에서 작품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처음에는 저도 뭐 꼭 제주도의 어떤 풍광이라든지 그런 거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점차 살아가면서 이제 제주에 이렇게 물들게 되고 제주에서의 삶이 점점 그 작품에 녹아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제주도에 이주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그 제주의 삶이 작품에 녹아나오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미술 교육과가 73년도에 1학년을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1회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화풍을 다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그림들도 잘 그리고 그래서 강동훈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부터도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제주 작가 말씀이라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는데 국외에 또 그 서울 지역에 유명한 작가들도 많지만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이런 작가들이구나 또 이렇게 제주 지역 작가들이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관심 있게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 속에서 제주 미술의 위상을 높이고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보여주는 이번 전시는 다음 달까지 계속됩니다.